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좀더 찾아봤는데요. 새로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억에서 10억 주식 보유자도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15억에서 2020년에는 10억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3억으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적 양도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룬 것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올해 연말까지 3억 미만으로 맞춰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이게 3월, 12월까지인지 4월까지인지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계속할 거라면 12월 말까지 3억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은 내가 이제 대주주인 기준 상태로 만약에 수익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은 양도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에 들어가지 않게 내가 이제 정해놓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폭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려면은 올해 12월 28일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증시 폐장이 30일 가정 시에, 주식은 이제 거래일이 있고 그다음에 결제가 따로 있죠. 이거 두 개가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연말 기준으로 이제 3억 이상, 이제 10억 미만을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3월까지 팔면은 요거는 비과세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은, 이게 4월 1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3억부터는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대해서는 양도세, 대주주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이 양도차익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서 22에서 33% 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도식으로 보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은 내가 샀을 때죠. 이거 빼면은 이제 차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로는 뭐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산이 되면은 나오는 게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내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요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세금까지 다 계산된 게내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같은 종류 자산끼리 통산 가능하다 하고, 아까 봤던 게 바로 여기 있는 250만 원입니다. 이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 원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세표준, 그다음에 세율 뭐 곱해가지고 이제 세액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유는 내가 대주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기준에 들지 않았다, 3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4월 1일, 2021년 4월 1일 전에는 10억 원이 대주주 이제 기준이고요. 요거 이후에는 3억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바뀌지 않는 것은 12월에 내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요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 이제 새로운 것들은 이제 기본공제 250만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들어가는 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랑 지분율을 썼잖아요. 금액은 이제 3억이 지금 이제 기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2%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요거는 연말이 아니라 항상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내가 1%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연중에 1% 이상 보유하면은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 판단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 인수권 이런 것도 합산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내가 금액으로 3억이 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 코스피에서는 1%를 가지고 있는가, 코스닥에서는 2%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나 신주, 인수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3억 미만이고 코스피도 1% 미만이고 코스닥 2%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나 신주인수권을 합쳐가지고 만약에 1%가 넘어간다, 그럼 연중에 1% 이상 넘어가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3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1%, 코스닥 2% 넘어가면은 이거는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고, 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나 신주인수권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넘어간다면은 대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B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 몸의 세포는 두 가지 증식 과정을 거치는데, 증식 프롤리퍼 레이션이랑 사멸 아포토시스를 이제 겪는다고 하는데, 리보세라닙은 요거에 그 증식 억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증식할 때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은 잘 쓰지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데, 사전을 보면은 The fact of something increasing a lot and sudden in number or amoun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creasing a lot,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증가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증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 다른 사전을 찾아봐도 rapid and often excessive spread or increase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rapid,
뭐 excessive 뭐 이런 단어들이 쓰이죠. a lot 그다음에 suddenly.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게 바로 prolif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increase가 하는 게 아니라 증식이라는 말은 저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증식 억제하는 게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이제 발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브로콜리를 좀잘 먹어볼까 생각하는데 이제 sulforaphane이라는 게 주셨는데 이제 한국말로 설포라판이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가득 들어있는 이제 브로콜리. 설포라핀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아이소사이오사이네이트 그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케미컬 그룹입니다. 그래서 N, C, S가 적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것을 바로 이거라고 부르는 건데 바로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설포라판에도 적혀 있죠. 이렇게 N, C, S가 있죠. 요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S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S가 황입니다. 황. 황이고 요걸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S랑 O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 H 두개 해가지고 요게 이제 황산입니다. 황산 유명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순수한 황은 이렇게 밝은 황색 고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노란색. 그래서 황 자체는 냄새가 안 나는데 황 화합물은 이제 굉장히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자, 보니까 막 이런 데서 직접 이렇게 사람이 가서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있는 게 황인데, 요거를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한 황의 모습은 요럽니다. 자연 상태에서 채굴한 건데, 이렇게 황 결정 사진이 있고. 이제 좀더 예쁘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원소 기호는 아까 봤지 S고요. 원자 번호는 16이고, 원자량은 32입니다. 황화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액체로 됐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된다라고 하고요. 고체일 때는 이렇게 노란색인데, 또 불에 탈 때는 이렇게 푸른빛을 띈다고 합니다. 색깔이 여러 번 바뀌죠. 그 상태에 따라서. 사실 원자 모형을 보면은, 이제 원자 번호가 16이잖아요. 이제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둘, 밖에 8개, 6개 합치면은 16개가 되고요. 그리고 황은 sulfur라고 해가지고 S를 따서 황 이렇게 S로 적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봤듯이 상온에서는 황색 비금속 고체라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탈 때는 푸른색 불꽃을 채고, 근데 원래 황 자체 냄새가 없는데, 이제 화합물이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예를 들면 뭐그 SO2 이런 것을 이제 탈때 이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유황으로 알려졌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황이라는 거. 그 황을 태워서 연기로 소독하는 데 사용이 됐고 의학이랑 화학으로 널리 이용이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설퍼라고 찾아보면 이거 황이죠. 그래서 Chemical Element with the Symbol S라고 적고 그다음에 Atomic Number는 16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Electron per shell 그러니까 껍질당 전자 개수는 2, 8, 6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합쳐서 16이죠. 여기 Atomic Number 16이랑 또 같고요. 다시 이제 설퍼라판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Organo Sulfur Compound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이해되죠? 설퍼가 황이니까 해석하면 유기황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황 화물이니까 당연히 contain sulfur 그러니까 황을 포함하고 있겠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이제 황 화물이 들어있는 S가 들어있는 요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IV는 이제 proliferation을 억제한다 리보세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지분율도 봐야 한다. 1% 2% 넘기는지 그리고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 이수권 등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